네, 예, 감사합니다. 아, 윤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전국의 이 열성적인 예, 다문화 위원들 모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의 이주배경 주민 수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21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 다문화 가구가 무려 112만 가구, 115만 가구인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미 100만 시대, 200만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300만 시대를 저희가 나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레용에 있던 살색이라고 하는 색 이름을 지우는데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살색이라는 표현이 이제 사라졌죠. 우리 헌법에도 피부, 인종, 국적을 넘어서서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을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제 다문화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다문화위원회가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서 포용과 통합의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하게, 정책도 많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봉장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다문화 정책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그리고 선도하는 핵심적인 조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범식 축하드리고 큰 역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